알려드립니다. 어머, 날씨 정말 좋다. 엄마, 바람개비 가지고 놀다 올게요. 너무 멀리 가지 말고. 바람개비가 가장 잘 돌아간다! 아니야!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리러 왔습니다. 가보자! 현재 남쪽에서 강한 비가 올 예정... 어? 아저씨는 누구세요? 쨍쨍, 화화! 나는 숲속 날씨 알림이 바로 재미난다! 우와! 어떻게 날씨를 미리 알아요? 난 천리를 내다볼 수 있거든. 흔차! 현재 남쪽에서 아주 강한 비바람이 몰려오고 있습니다.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. 비바람이요? 보세요!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요? 그럼 이번에는 이 셋째가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가? 오늘은 하루 종일 햇빛이 반짝거릴 테니 모두 신나게 뛰어놀길 바랍니다. 야호! 같이 가! 아니, 정말 쌩쌩 비바람이 오고 있다고요? 왜 그러세요, 아저씨? 비바람이 벌써 가까이 온 것 같아. 난 다른 동물 친구들에게도 비 소식을 알려야 하니까 얼른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. 알았지? 아지 형, 진짜 비가 올까? 글쎄. 뭐해, 마지 형! 빨리 와! 비는 절대 안 온다니까! 그럴까? 마지 형! 긴급 속보입니다! 비바람이 몰려오고 있습니다! 곧 강한 비바람이 몰려올 예정입니다! 비바람이 몰려오고 있습니다! 지금 남쪽에서 비바람이 몰려오고 있습니다! 비바람이라고요? 네! 우리 꼬병이들이 빨리 집에 와야 하는데... 혹시... 바람개비를 갖고 놀던 그 아기 새들 말인가요? 저는 아이들한테 가봐야겠어요. 내가 1등이야! 엄청 빨리 돌잖아. 아, 차가워! 떨어진 것 같아서. 빗방울? 정말이네. 얘들아, 우리 얼른 집에 가자. 응. 이제 괜찮아. 엄마. 모두 괜찮니? 제비 아저씨. 자, 이제 얼른 집으로 가볼까요? 네.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야. 그리고 우리 꺼병이들 날씨 소식을 잘 들어야겠지? 네! 제비 아저씨, 날씨 소식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. 그래.
새로운 날씨 소식입니다. 곧 비바람이 모두 그칠 예정이니 다시 힘차게 뛰어놀 준비하기 바랍니다.